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민규 씨의 사연. 네. 진상 장르. 으흠.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 차고 넘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동안 미뤘던 사연을 써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그 확진되신 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미리 접종을 다 해두셨다면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테니까 사연을 보내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제 본가는 전주 근교에서 10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손을 돕던 것이 관성이 되어 타지에서 일하는 지금도 삼형제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본가로 내려가 일손을 돕습니다. 약 10년간 패밀리 비즈니스 운영. 네. 10년간 펜션을 운영하며 만난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소 뭐 또 숙박업소가 또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걸로 봤을 때는 펜션이 진짜 진상 손님이 짱인 것 같아요. 2020년대 요파 씨에 등장한 그 숙박업소 최고 진상은 금고를 들고 도망간 놈이었는데. 그건 근데 진상이라고 하기엔 도둑이에요. 그냥 도둑이잖아요. 그냥 범죄자니까. 아, 그렇죠. 카테고리가 좀 다르죠. 자, 이건 진상입니다. 네. 아, 카테고리가 다른지 아닌지는. 일단 결정을 미뤄주시고요. 아, 그렇네요. 저희 펜션은 손님이 퇴실하실 때 쓰레기를 갖고 나오시면 저희가 받아 분리수거를 합니다. 다른 펜션에서는 손님이 직접 분리수거를 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거나 정말 많은 경우죠. 그렇죠. 깨진 유리병이 안전조치 없이 버려져 봉투를 찢는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분리수거하는 걸 선호합니다. 시간은 많이 들지만 엄격한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 보존에도 이바지한다는 작은 자부심도 갖고 일을 합니다. 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손님들이 가져오신 쓰레기를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어쨌든 인류애를 보존하기 위한 스스로 이민규 씨 스스로 인류애를 잃지 않기 위한 어떤 자구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율에 맡겼을 때 힘들죠.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니까요. 인류애 꺼져라. 힘들죠.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태가 싫어서 예를 들어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항상 써붙여놓습니다. 분리수거 날마다. 박스에 테이프를 빼달라.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 자세히 보죠. 그러면 20% 정도는 테이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비율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펜션에는 다 그 20%들만 가능. 펜션 가야지. 쓰레기 버리고 다음 주엔 펜션 가야지 이러면서. 시간은 많이 들지만 엄격한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 보존에도 이바지한다는 작은 자부심도 갖고 일을 합니다. 네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손님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커다란 박스에 잔뜩 담긴 쓰레기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루 만에 발생했다고 보기엔 매우 많은 양의 쓰레기였지만 객실을 여러 개 쓴 단체 손님인가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손님.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면 되나요? 저. 예, 네, 이쪽에 쓰레기 놓아주시면 제가 분리수거하겠습니다. 손님. 매우 고상한 목소리로. 이 매우 고상한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리수거는 내가 하면 되니까 일 봐요. 매우 고상한 어렵네. 저. 감사합니다. 좋은 손님이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던 분리수거를 계속했습니다. 2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하는 분리수거를 바라보던 손님께서 뭘 바라봐.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님. 분리수거를 참 유난스럽게도 하네. 비닐도 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해요. 이거는. 아까 지금 자기 거는 자기가 하고 있고, 이민규 씨가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 이미 이제 모여져 있는 것들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을 따로 구분하냐는 질문은. 그러니까요. 자취를 처음 시작한 처녀총각한테서나 나올 만한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든요. 네. 저희는 규정에 맞게 폐비닐류를 일반 쓰레기와 구분해서 배출 중입니다. 저. 예, 번거로우시면 옆에 그냥 두세요.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손님. 그래놓고 나중에 진상이니 뭐니 속으로 욕할 거 아니야. 이런 캐릭터. 나 남한테 이런 거 시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캐릭터. 네.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래?
나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라는. 그럼 반대쪽에서 반드시. 네. 네. 왜냐면 네가 그거니까. 자, 저. 아, 네. 손님. 남자가 큰일에 신경 써야지. 이런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면 큰일을 못하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 그 패키지가 반드시 그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상품이. 네. 꼭 남자를 가둡니다. 아까 들고 온 박스에. 그렇죠. 이런 걸 맨 박스라고 한다지. 진짜 패키지야. 예. 근데 이제 지금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놀라운 지점이죠. 자기가 좋은 사람임을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나 남한테 이런 아 그런 시키는, 작업이겠죠. 남한테 이런 거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가 큰 일을 하도록 아 그렇구나. 어 지지해 주는 사람이다. 네. 라는 이상한 그 결합 상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 있고로 남자가 큰 일을 하도록 지지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어떤 상이 있는 거죠. 시대적인 혹은 구조적인 상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면 나중에 큰 일을 못할 수 있구나. 그런데 큰 일과 작은 일의 기준은 뭐지? 아, 큰 일은 보통 나란 일이죠. 뭐지? 라고 실없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죠?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농담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손님은 잠시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손님. 아니, 이 동네는 뼈다귀도 따로 분리해야 해? 분리수거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죠. 이 동네는 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긴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왔군요. 그렇죠. 영국도 잘 안 하고 미국도 잘 안 하고 하여튼 서구권은 잘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분리수거 배출량 통계가 단순 비교가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맞습니다. 네. 외국에 비해서 진짜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분리를 잘하는 편인 거죠. 서양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취약하죠. 네. 예. 삼계탕, 족발, 감자탕 등을 먹고 남은 뼈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첫날 배웁니다. 다만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면 쓰레기차가 회수하기 전에 동네 개와 고양이들이 봉투를 다 찢고 뼈다귀를 약탈해 가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냄새가 안 나도록 비닐봉지에 단단히 밀봉해서 버립니다. 네. 손님의 쓰레기 더미에는 좋게 너다섯 마리 분량은 되어 보이는 닭뼈가 다른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손님의 말투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 구분하는 거니까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손님. 굉장히 호의를 베푼다는 듯한 목소리로 근처에 널브러져 자는 저희 개를 가리키며 아 저기 키우는 개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인류의 오타쿠가 아닌 것보다 오타쿠인 게 더 낫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타쿠가 아닌 사람은 개를 모르면 개한테 이미 익힌 뼈를 주려고 드니까. 그러니까요. 닭뼈는 가열하고 나면 굉장히 날카롭게 깨져서 개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개는 입이 짧아서 뼈 같은 건 줘도 먹지 않습니다. 자, 10마리 중에 8마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네. 저. 아, 네. 손님. 4분의 1쯤 분리수거한 상자를 보여주며. 그럼 총각이 개 줄 뼈도 골라내야 하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겠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는 저는 총각도 아니고. 그 뼈들이 우리 개 목구멍을 넘어갈 일도 없을 것이지만 드디어 방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제 업무를 최대 효율로 할 수 있겠다는 기쁜 마음에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드렸더 했지요. 분리수거장을 빠져나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다가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펜션 부지의 가장 왼편에 있어 펜션을 가려 해도 오른쪽, 주차장을 가려 해도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분은 왼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그림자도 없죠. 자 진상 손님의 네.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네. 손님이어야 돼요. 순간 왠지 모를 오한을 느끼며 그분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던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갑자기 사라지는 뒷모습을 펜션 부지의 경계를 넘어 우리 펜션 왼편에 있는 신축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모습을요. 네, 그분은 저희 펜션에 놀러온 손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또 새로운 장르입니다, 이것은. 아,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진상 손님 장르인 줄 알았더니. 신박합니다. 네. 네.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우리의 손님이 쓰레기도 아닌 것들을 뒤적이며 닭뼈를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희 개는 닭뼈를 먹을 수 없으니까요. 쓰레기가 담긴 박스를 들고 무작정 그 빌라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네. 다행히 지은 지 얼마 안 된 빌라라 공동 현관에 설정된 비밀번호가 없었고 저는 그분이 집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야. 저 헉헉대며 아니 저희 펜션 오신 손님이 아니었어요? 손님인 줄 알았던 자. 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무슨 말투인지 알 수 있는 물결 표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당하다 이거죠. 조금 네 이렇게 쓰려나요? 네. 네 그럼요. 저 아니 그럼 저희 펜션에 왜 쓰레기를 버리세요? 손님인 줄 알았던 자. 그래서 내가 직접 분리수거 한다고 했는데 총각이 그냥 놓고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경찰서에 같이 갔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백했죠. 첫 마디가 너무 아니, 자백은 여기서 하긴 했는데 네. 첫 마디 보세요.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면 되나요? 아 그렇죠.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생략됐죠. 제가 펜션 손님이 아닌데 그렇죠. 라는 게 생략되긴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 이제 이민규 씨가 이쪽에 놓아두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했죠. 네. 네. 이분은 자기 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죄는 있을지언정 네. 첫 질문 자체는 완벽했다. 내가 저쪽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도 되겠니? 생략된 내용을 네. 보면 네. 뭔가 이 광산구에서 발견되는 은평구 쓰레기 봉투 같은 그런 종량제 봉투에 넣었으니 버려도 되겠지요? 이런. 그래서 이런 그 투명하고, 그 뭐랄까, 순수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다고 했는데, 그냥 놓고 가라고 하지 않았나. 아. 저는 펜션 손님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오. 네. 손님인 줄 알았던 자. 나도 이 동네 놀러 온 손님이야. 아, 손님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자, 여기서 논점을 흐리죠? 네. 손님의 영역을 바꿔 해석합니다. 그러게요. 네. 정의를 다시 함으로써, 논점을 완전히 바꾸니까. 고수죠. 이렇게 살았으면 여기저기서 진상 많이 하죠. 예. 그니까 이제, 저도 이 동네 놀러 왔는데 손님이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맥이 탁 끊기는 거죠. 그러면 펜션 주인은 갑자기 시장이나 군수가 돼요. 아 손님이죠. 이렇게 행동하면 손님들이 다시 이 동네로 놀러 오고 싶겠어? 아, 반말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이 집에서 묵었다가 다음은 그 집에서 묵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동네에 놀러 온 손님들에게 다 잘해야 다음에 여기를 다시 또 오는 거야. 쓰레기 버리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유난이네 유난은. 굉장한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괜찮고요. 이 쓰레기나 다시 가져가세요. 쓰레기 버리는 거 다 돈 드는 일이에요. 종량제 봉투도 사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요금 내고 버리는 겁니다.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수고로움도 있고요. 아, 손님이었던 손님인 줄 알았던 자. 굉장히 또박또박 다 그. 뭐냐. 일단 다 쳐내셨습니다. 네, 쳐냈습니다. 네. 하지만 손님이었던 자 남자가 큰일에 신경을 써야지. 아, 다시 꺼냅니다. 네. 프레임을 바꿉니다. 네 쓰레기니 내 쓰레기니 이런 사소한 일에 일일이 신경 쓰면 큰일을 못하는 거야. 아, 이 부분 너무 좋네요. 네 쓰레기니 내 쓰레기니 네가 쓰레기니 내가 쓰레기니 그냥 비슷하게 들리면서 욕같이 들리면서도 욕이 아닌 굉장히 고수입니다. 분리수거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니까 힘든 거지. 와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미뤄 들으면 평소에 분리수거장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사는 집에서도. 네. 이거 귀한 오골계 뼈인데 내가 그 집 개 생각해서 저도 괜찮다고 얘기도 했잖아. 오골계 뼈가 귀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익힌 뼈는 가급적 안 됩니다. 네. 네. 가급적이라기보다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닭뼈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가급류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저희 집 개는 뼈다귀 안 먹어요.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저 총각 아니에요까지 나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네. 네. 이상한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이거 받으세요. 손님인 줄 알았던 자.
어? 걔가 뼈다귀를 안 먹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워너브라더스 만화로만 걔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더는 말씨름할 기운도 없고 분리수거 해주기를 곱게 기다리고 있는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해 조급해진 저는 그냥 그 박스를 그분 앞에 놓고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야. 뒤에서 오골개뼈를 안 먹을 리가 없다는 말씀이 메아리 치듯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오골개뼈를 안 먹을 리가 없어 총각! 총각! 혹시 결혼했나? 귀한 뼈야야 나중에 동네에 도는 얘기를 들어보니 옆에 신축 빌라는 완공 후에 분양이 다 되지 않았고 건축주는 비어있는 집들을 그냥 놀리긴 아쉬우니 애땡땡땡비를 통해 단기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잘못했죠. 펜션 진상이 아니고 예. 애땡땡땡비 진상이었습니다. 아니 B&B 와 근데 좀 신기하네요. 이런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분리수거이 이제 교양을 통해서 이제 함부로 말하는 거지만은 어떠한 첨단을 걷고 계신 첨단이라고 하던 것도 웃기지만 네. 아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양반은 아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예 세상 물정 몰라서 아 이거 대충 쓰레기는 다 쓰레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물정은 다 아는데 그냥 자기 편의에 의해서 쓰레기는 그냥 그렇게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집안의 젊은 사람이 대신 구해준 방이고 어, 이게 어떤 형태냐고 묻자 네. 대답해주기 귀찮아서 그냥 펜션이에요 이러고 답했거나 예. 좁은 부지에 주차 공간도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지은 빌라에는 공용시설을 지을 공간이 부족해서 분리수거장도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이러니 입주를 안 하죠. 그렇군요. 예. 아,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이 놀러 오신 분 입장에서는 버릴 데가 없었던 건 사실이군요, 일단은. 예. 그럼 이제 와서 혹시 제가 저 빌라에 묵고 있는데 쓰레기장이 없으니 라고 해보든가 해보든가 네. 아니면 뭐 바리바리 싸서 자기가 갖고 가야겠죠. 보통은요. 네. 제가 좋게 된 건지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게 된 그분이 좋게 된 건지 아니면 먹지도 않는 닭뼈를 받지 못하게 된 닭뼈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집 개가 좋게 된 것인지 모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맥거핀이죠. 닭뼈 거의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네. 38도로 오르내리는 열과 싸우며 사연을 써놓고 보니 글만 길고 별로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다면 제 부족한 필력이 문제이지 코로나19 부작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사연이 채택되면 다음번에는 원정 도박으로 의심되는 단체 손님을 받은 일, 화장실 벽으로 머리를 받아서 타일을 몇 장이나 깨부셨으나 다음날 멀쩡히 퇴실한 손님의 사연, 서비스를 잘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던 손님과의 일화 등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혼자 외로이 격리 중인 방구석에서 이민규 드림. 네. 네. 단순한 네. 어, 펜션 진상 손님 장르인 줄 알았으나 진상 아닌 자 그러니까 손님 아닌 자 손님이 아닌 진상의 진상. 네.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네. 그냥 진상도 아니고 어쨌든 쓰레기 불법 투기니까 범법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이민규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